여정연의 미래기술 3000권 investinvalley.com MBC 건축박람회에서 살펴본 1만원짜리 주택과 1억 7천만원짜리 주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를 읽어주는 여정현입니다. 저는 킨텍스에서 열리는 MBC 건축박람회에 왔는데요. 먼저 조립식과 이동식 주택 중 최고가인 1억 7천만원짜리 주택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가면 널찍한 침실과 거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집은 2층 구조인데요. 계단을 이용하여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에는 부부를 위한 침실이 있고 상당히 큰 욕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집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매우 넓은 테라스입니다. 숨겨진 장점은 크레인으로 뜨서 경치 좋은 곳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점입니다. 만약 땅은 있는데 집이 없는 분들은 약 2천만 원 정도를 투자하여 3평 규모의 농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막은 복층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9제곱미터 이하여야 건축 허가가 없이 설치 가능합니다. 건축법상 집이 아니므로 엄청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2천만 원이 없으신 분들도 크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인 단돈 1만 원에 모기를 피할 수 있는 텐트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욕실이 없어서 불편하시다고요? 약 80만 원만 투자하면 모기장 옆에 공기 주입식 자쿠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찬물을 더운 물로 가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금 전 집의 단점은 비를 피할 수 없는 것인데요. 약 3만 원만 투자하면 방수 기능이 있는 텐트를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2만 원을 추가하면 타프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물더기가 걱정되신다고요? 80만 원을 투자하면 인산철 배터리로 작동되는 충전식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저는 2차 전지 재활용 사업을 하는데요. 만약 남는 2차 전지는 제가 무조건 매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한달 월급을 열심히 모으면 퀸 사이즈 침대가 두 개나 있는 큰 집을 약 200만 원에 장만할 수 있습니다. 공기 주입식 소파와 침대에는 약 20만 원 정도에 거래됩니다. 그리고 내 집은 경치 좋은 곳에 있어야 한다는 분에게는 6천만 원 정도의 X스페이스를 추천드립니다. 이 집도 크레인으로 들어서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X스페이스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파와 침대가 보이고 왼쪽에 욕실이 있습니다. 와, 이건 얼마 정도 하나요? 인터넷에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이 집은 세면대와 화장실, 그리고 샤워실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훨씬 더 고급스럽다고 다른 것보다 넓고요. 근데 트레일러는 못 가는 거죠, 이거야? 어떤 장식 트럭으로 스쿠어에서 크레인을 내는 아, 그쵸. 이거는 트레일러를 끌고 가시는 거죠. 입구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전면에 프로젝트용 스크린과 커튼 등을 모두 전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고, 천정이 투명하므로 밤하늘의 별을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6천만 원이 없다고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약 400만 원이면 강철과 아크릴로 제작된 방가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내 집에는 반드시 바퀴가 달려야 한다는 분들은 4천만 원 정도를 투자하여 카라반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카라반의 가격은 욕실과 샤워실의 장착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납니다. 만약 견인 면허가 없다면 총 중량 750kg 이하 약 1,500만 원 정도의 소형 카라반을 구매할 것을 권유합니다. 이런 제품들은 싱크대와 레인지가 대개 외부에 있습니다.
침실만 따로 떼어서 이동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트레일러를 보관할 장소가 없다면 픽업 트럭에 장착 가능한 300만원 정도의 장치 설치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내 집에는 반드시 엔진이 있어야 한다는 분들은 1억 5천만짜리 200호 캠핑카 구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는 응접실, 화장실, 싱크대와 침실이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TV는 LG 제품이 장착되어 있고 욕실에는 환풍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만약 1억 5천만원의 가격이 부담된다면 6천만원 정도를 투자하여 KG 모빌러티 칸 캠핑카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만원 미만에 구매 가능한 집들을 소개하는데요. 바로 정교한 미니어처 제품들입니다. 네, 지금까지 MBC 건축박람회에서 1만원짜리 집과 1억 7천만원짜리 집을 살펴보았습니다. 미래의 기술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밌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